자, 43번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자,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인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제외다. 자, 이게 아니고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죠? 운행 중인 선박은 제외죠. 그러니까 항구에 메어둔 게 아니고 운행 중인 선박은 제외다. 이렇게 돼야 되죠? 선박은 제외.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점유 예정자가 아니라 점유자죠, 점유자. 점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요? 안전관리자. 이렇게 자,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소방대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원 구성된 조직체다. 그래서 의무소방원, 요게 이제 그 의무경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입대한 대신에 소방서에서 이런 의무경찰처럼 일정 기간 갔다 복무하면 이제 군대를 다녀온 것으로 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소방대장이라는 것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한 사람인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서장을 제외한 게 아니라 보통 누가 됩니까? 네, 서장이 되죠. 서장이.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있으면 네, 소방본부장이 또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45번입니다. 소방 용수시설 설치 시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에서 요게 나오는 게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는 140m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m 이하. 자, 나왔던 유행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거죠. 자, 46번. 소방시설 공사법상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영업범위입니다. 공장은 제외한다. 그래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공장일 때는 1만이잖아요. 공장일 때 1만.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은 뺐으니까 연면적 3만 미만의 특정 대상물. 재원 설비라는 것은 이제 전문에서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 설비가 설치된 것은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답은 3만. 자, 47번. 반복해서 나오는 벌칙입니다. 공사법상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것들. 그래서 이 벌칙에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이 정하는 삼류 위험물. 이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야? 자연 발화성이면서 무슨 성이다? 금속성 물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연 발화성이면서 금속 물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나트륨, 삼류죠. 염소산 염류. 요거는 제1류 위험물, 무기 관화물, 1류 위험물. 그 다음에, 자, 유기 관화물. 자, 유기 관화물인데, 보통 얘가 이제 5류 위험물. 그쵸? 근틀로. 자, 요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틀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 바로 나트륨이 제 3류 위험물이 되고요. 나트륨이 3류 위험물 된다. 자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류 속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러면 물과 반응 시에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특성이 있죠.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물과 반응하면서 산소를 갖다가 막 이제 뿜어내면서 열을 갖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49번입니다. 자동화재 담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제 물어봤네요. 자, 보겠습니다. 공장 및 창고 시설로 기본법 시행에 정하는 수량, 특수가연물이죠. 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 얘기합니다. 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을 뜻하는 건데, 요런 이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거 500배 이상. 자, 맞죠?
지하가로서 연면적 600이 아니고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자, 요런 이제 터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9번은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2번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것도, 자,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 3번. 숙박실인 수련실로 수용인은 100명 이상인 거. 장례식장,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래에 들어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관한 설치 대상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종합정밀 점검 실시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가로에 알맞는 것은 물 분모 등 소화 설비, 호스는 제외한다, 술방 제외한다. 자, 여기에 설치된 연면적 얼마에?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예,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 된다. 자, 자주 나왔던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